네, 안녕하세요. 탭사인이에요. 3월 13일 오픈 다큐 조수미 편 10번째 테이프입니다. 오픈 다큐멘터리 제4화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 극본 한유림 연출 이영로 10번째 정든 고국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의 존재,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아쉽고 그리운지, 어머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는 또 얼마나 먹고 싶은지. 어머니라는 존재는 마치 신과 같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래, 넌 해내고야 말 거야. 정말 잘할 거다. 조금만 참아보거라 하는 어머니의 말은 그 어떤 정신과 의사의 처방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하루는 수미가 새들어 있는 마마의 집에 소포가 왔습니다. 수미에! 수미에! 네, 마마! 한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어머, 정말이네? 어, 책이다! 수미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시집을 좋아했습니다. 수미의 외삼촌 김건일 시인이 가끔 붓글씨로 시를 써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조수미 어머니 김말순 여사의 말. 물론 피아노를 모든 음악이 기초는 피아노다 생각해서 피아노를 처음부터 가르쳤지만은 또 그 조금 이제 커서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그 노래 이제 말로 갖고 노래도 하고 하니까 이 노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그때 뭐 계림문고에서 뭐 이런 그냥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뭐 프로타크 영웅전 무슨 파브르 곤충기 뭐 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이 그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음악이라는 게 다 이 그 감성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그냥 그런 저게 시다든지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숨어서 우는 노래 내 영혼은 숨어서 우는 노래로 가득합니다. 내 시는 숨어서 우는 노래로 젖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내 긴 생애는 숨어서 우는 노래였습니다. 조병화 시인의 숨어서 우는 노래라는 시는 유학생활을 하는 조수미의 심경을 꼭 집어내는 시 같았습니다. 조수미의 초기 이태리 유학 시절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수미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시가 가지는 감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유병무 선생이나 이경숙 교수가 늘 중요하다고 강조한 노랫말을 가장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음대 이경숙 교수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래 특히 이 성악의 경우에 가사가 꼭 뭐 무언가 뭐 보컬리즈라고 이제 가사가 전혀 안 붙은 것도 예외도 있지만 이거는 꼭 가사가 있거든요. 시가 있어요. 근데 시도 그냥 보통 뭐 이런 시가 아니라 기가 막힌 괴테라든지 무슨 뭐 하이네라든지 뭐 블란서의 무슨 뭐 멜렌이라든지 뭐 위대한 그 시인의 시를 가지고 너무도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가지고 작곡가가 그 시를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작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에 대한 그 소양이 기가 막히게 많아야 돼요. 문학뿐이 아니라 자매 예술에 대한 전체. 그리고 우선 이제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면 그 발음, 딕션이라는 게 있는데 서양 이 기초적으로 우선 네 가지 이태리, 이태리어, 독일어, 불란서, 영어 그 네 가지 그다음에 스페니쉬도 뭐 물론 들어가고 라틴어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 일 없이 발음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원하기는 그 뜻도 다 알고 시의 뜻도 다 그 어휘의 뜻도 알고 전체의 뜻도 알 수 있게 이렇게 그걸 다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단테 어학원에 가려고 또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비가 몹시 퍼붓고 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보니 차마 택시도 탈 수 없던 때였습니다. 예, 수미야. 같이. 어느 쪽으로 가니? 태워다 줄게. 나 어학원에 가. 어머, 아직도 어학원이니? 안 되겠다. 난 반대 방향이거든. 다녀와. 수미는 또 자존심이 상합니다. 도쿄 예술대학에서 성악 공부를 했다는 가지에는 집안 형편이 좋았던지 이탈리아 성악가한테서 직접 레슨을 받고 이탈리아어도 상당한 수준급이었으며 모르는 노래 또한 거의 없었습니다. 수미, 왜 그려? 영, 저기야 빈디. 음악원에서 뭔 일 있었냐? 아니. 그럼 왜 흐린겨? 네 표정이 시방 되게 어둡다 이거여. 아무것도 아니래도. 아이고, 차라리 귀신을 속여. 나가 눈치 구단인디 척 보면 몰라? 사실은. 그려. 사실은 뭔디? 내가 아무리 시창 한 번으로 음을 거의 외울 수 있다고 해도. 그런디. 넌 천재잖아. 곡을 한 번만 쓱 훑어도 그냥 외워버리지 않아? 그래도 인류 성악가한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노래 연습하는 사람을 내가 어디 따라갈 수 있겠어? 너 같이 고고땀시 그러지? 응. 같이엔 목소리도 아름답고 네 목소리는 아름답지 않냐? 나가 보기엔 네 목소리가 더 예쁜겨. 설마? 정말이오. 갓지의 고것은 너무 알록가진 목소리고 넌 순수하자녀. 저 바닷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돌멩이 같이 말이여. 때도 안 붙고. 한나 언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메? 누구한테 전화 왔나벼? 예, 누구요? 그래, 기다려요. 수미, 수미 전화 받아봐라. 네! 누구한테서 온 전화일까? 곧 로마로 오신다던 아빠가 아닐까? 수미는 구르듯이 거실로 뛰어나갑니다. 여보세요? 네, 박승호입니다. 얼굴 뵌 지 오래됐습니다. 누구시죠? 아니, 동문수학하는 박승호도 모르십니까? 근처 카페에 있으니 좀 나오세요. 음악 얘기도 하며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군요. 저 시간 없어요. 왜 그러니? 마마, 이제 이런 전화 오면 바꾸지 마세요. 아, 예, 수미야. 좋은 남학생 같던데 왜 그리 쌀쌀맞게? 마마, 전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 알았다.
김성현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컸던 때문이었을까요? 만나면 잡담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시간을 허비하는 남학생들은 만나기조차 싫었습니다. 수미, 조금 있다가 내 방에서 좀 볼까? 어서 와. 방에 있었니? 이 방은 냄새가 좋다. 앉아. 응. 너 감기 안 들었니? 그렇게 비 맞고 괜찮겠어? 차한테 사렴. PRT 중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 운전면허도 못 딴 걸 뭐. 따, 내 차 빌려줄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습해. 공원 한 바퀴 돌고. 한 달만 연습하면 면허 딸 수 있어. 고마워, 말만이라도. 말만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연습해봐. 어서. 그래? 그럼 30분만 연습할게. 그래, 내가 봐줄까? 갓지혜가 갑자기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녁까지 갓지혜 차로 운전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 너 운전에도 소질 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혼자서도 몰 수 있겠는데? 고마워. 아빠! 아버지가 대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수경! 아빠! 아빠, 나 수미예요. 이름 바꿨잖아요. 오, 그렇지. 수미야, 난 네 어릴 적 이름이 더 익숙해서. 고생이 많지? 고생은요. 파리에서 오시는 거예요?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공항에 나갔을 텐데. 주소가 있는데 뭐 찾아오겠니? 응, 이 집이지? 수미, 아버님? 같이 해! 아버지셔. 아빠, 저하고 같이 있는 1번 친구 같이 해요. 반가워요. 이 동양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공부하니 아주 보기가 좋네. 수미 아버지, 수미 차 한 대 사주세요. 버스 타고 다니려면 같이 해. 미안. 수미 피아노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한나언니 피아노 빌려 쓰고 있어요. 알았어요. 당장 피아노부터 사야겠구나. 아버지가 오셔서 여간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오디오도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해 주셨습니다. 수미는 외로울 때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난 서울에서도 누구한테 경쟁의식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학교에선 보통 다른 친구들을 경쟁자로 보고 은근히 질투와 시기가 판을 치는데 난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져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경쟁자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가츠에라는 일본 친구인데 목소리도 상당히 아름답고 이탈리아어도 능통하고 모르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난 가츠에가 노래하는 모습만 보면 가슴에서 불덩어리가 치솟아요. 가츠에 피아트 자동차로 운전 연습도 하고 자주 함께 어울려 다니는데도 제 마음속에 늘 가츠에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반감 같은 게 있어요. 엄마, 누나한테서 편지 왔어요? 넌 볼 거 없다. 좀 보여주세요. 읽어볼 거 없다니까. 그냥 안부 편지야. 너도 누나한테 편지 좀 하렴. 예, 알았어요. 경쟁자. 경쟁자가 있다는 건 어느 면에선 오히려 축복이라고 합니다. 라이벌이 없는 공부는 발전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적당한 시기 질투가 있어야 분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답장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수미야, 엄만 지금까지 너한테 1등을 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건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될 텐데 나까지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데 엄마의 속뜻이 있었단다. 마리아 칼라스와 레나타 테발디의 그 유명한 라이벌 관계를 수미노도 잘 알고 있겠지? 두 사람은 그 시대 소프라노의 양대 산맥이었었잖니. 천사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리릭 소프라노였던 테발디에 비해 그 풍부한 성량으로 드라마틱에서 콜로라트라까지 넘나들던 칼라스는 테발디를 완전히 무시했다고들 하지. 엄마는 물론 두 사람의 노래를 다 좋아하지만 그 두 사람의 태도만큼은 수민이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노래란 아름다운 거 아니니? 상처받은 사람들의 혼을 위로하고 쓰다듬는 게 바로 노래인데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 노래는 결국 거짓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엄마는 수민이가 항상 아름다운 마음으로 노래하길 바랬다. 어떤 사람이건 그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가수라면 그건 1등이 아니라도 좋고 세계 정상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이다. 어머니는 수미의 가슴에 불덩어리가 치솟는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편지에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염려가 고스란히 느껴져 왔습니다. 수미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가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가수,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쓰다듬는 노래. 천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가지혜를 시기하고 미워한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오픈 다큐멘터리 제4화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 한유림 극본, 이영노 연출로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